안녕하세요. 무용강사 노랑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예전에 강의하면서 겪었던 어쩌면 제 강사 인생에서 가장 위험했던 순간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상황을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직업전문학교에서 잠깐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이래요. 담배를 이제 끊어보겠다고 안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갑자기 그입 반쪽이 들어가는 거 있죠. 마비가 오는 거. 구아나사라고 부르는 거. 그게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되게 심각한 게 뭐냐면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얼굴 반쪽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순하게 안 움직이고 말면 그냥 뭐 발음 좀 부정확하더라도 하면 되는데 물을 마셔도 흐르고요. 밥 같은 걸 먹을 때도 새고요. 말을 할 때도 침이 흘러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버리는 거냐면 강의를 하는데 이러고 강의를 해야 돼요. 말을 할 때. 더더군다나 손에다가 손수건까지 붙이고 이러고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강의를 할 수가 없죠. 사실은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의원을 갔어요. 갔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3일 안에 안 나오면 3주 가고 3주 안에 안 나오면 3개월 가고 3개월 안에 안 나오면 3년 간대요. 근데 벌써 3일은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일반 양방병원도 갔었죠. 갔는데 거기에서도 딱히 특별한 저기 어떤 뾰족한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뭐 방법은 없죠. 그래서 병원도 다니고 뭐 한의원도 다니고 침도 맞고 그랬는데 영 돌아올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하던 직업전문학교에도 상황을 얘기를 해서 상황이 좀 심각해지면 그만둬야 될것 같다. 그랬더니 뭐라냐면 본인만 불편하지 않으시면 괜찮으시면 강의는 계속 해주세요. 학생들한테는 얘기하면 되니까라고 말씀하셔서 일단 정말 이러고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수건 가리고. 그랬는데 한 3주가 지나갔죠. 그래서 야 큰일 났다. 3개월 간다는 얘기인가 보다. 그러고 있었는데 오래간만에 초등학교 동창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나갔어요. 나갔는데 제가 술은 사실 거의 안 마십니다만, 어쨌든 술자리 끼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담배 다시 한번 피게 된 거예요. 그게 주말이었었는데, 토요일이었었는데,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안 펴? 하고 끊고 참아야지. 이럴 때는 참을 수 있는데, 나도 모르게 담배를 다시 피게 되면, 아, 폈네? 다시 안 펴? 이게 참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도 담배를 한갑 사서 집에 들어와서, 토요일 날 밤에 자기 전에 한대 폈을 것이고, 일요일 날도 그냥 무심코 담배를 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월요일 아침이 됐는데 멀쩡하게 돌아온 거예요. 사실은 멀쩡하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이 영상 찍어서 올리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가끔 가다 보면 제가 말하는 얼굴 표정이 약간 좀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싶은 게 있는데,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제가 사실 이게 이가 아래쪽이 부정교합이라고 그러죠. 그런 게좀 있어서 거기에서 약간 좀 티가 좀 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시는 분들이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쨌든 이쪽이 약간 좀 이 감각의 내용을 불편하진 않은데 찍혀있는 화면을 보면 이렇게 입 돌아가는 게 약간 좀 어색해 보이기는 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제 돌아왔다고 느껴진 거죠. 그래서 멀쩡하네. 그래서 강의를 나가서 문제없이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던 병원하고 한의원에 가서 물어봤더니 아마도 담배를 끊었던 게 되게 큰 스트레스였던 것 같다. 담배를 다시 피워서 돌아온 건 아니고, 돌아온 건 때가 돼서 돌아온 거다라고 이제 의사들은 얘기를 하는데, 담배를 끊어도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핑계로 지금도 담배는 피고 있습니다만, 제가 담배 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자고 한건 아니고요. 강의를 하다 보면, 정말 예상치 못하게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도 좀 있죠. 제 인생에서, 강의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신체적인 그 데미지 때문에 벌어진 어쨌든 제 상황에서 가장 최악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그리고 뭐 그거 말고도 가령 뭐 이런 경우들도 있죠. 강의를 하러 갔는데 전또 특이한 게 뭐냐면 한번 딸꾹질에 나오면 안 멈추고 계속 하거든요. 수업하다 말고 딸꾹질 나와가지고 멈추지 않아가지고 수업 못 하던 적도 몇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사실 뭐 그런 것들, 신체적인 상황에서 벌어지는 것들은 그나마 수강생들 입장에서도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상황이니까 이해해 줄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죠. 출근하는 게 갑자기 차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막혀서 지각을 한다던가, 강의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정말로 머릿속이 백지처럼 하얗게 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런 경우도 한번 해본 적이 있었고, 강의하다가 졸아본 적도 있어요. 입은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잠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도 몰라.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사실 그런 식의 상황들은 제가 컨트롤이 어느 정도 가능하죠. 제가 강의는 되게 현장에 일찍 도착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씩은 먼저 도착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데, 그게 이제 그 강의를 하면서 생긴 제 나름대로의 습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일찍 도착하면 어떤 상황이든 대처가 가능하지만, 너무 그러니까 시간이 촉박하게 도착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지각을 해버리게 되면 대응을 못하는 건 두째치고 사실은 수강생들에 대한 예의도 아닐 것이고, 일단 뭐 강의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요. 그래서 모르는 곳, 처음 강의하러 가는 곳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사전에 한번 혼자서 가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이제 지하철 안내도나 뭐 교통 안내도나 아니면 내비게이션 이런 거 찍어봤을 때 나오는 예측 시간보다 적어도 1시간 이상 여유를 두고 출발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화성 병점에 있는 그 꽃마루 센터 강의하러 간 것도 아침 10시 강의인데, 오늘 아침에 9시 한 5분쯤 도착했나요? 현장에 강의해야 될 곳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일찍 도착해서 좀 여유 있게 준비를 하고 뭐차 한잔 마시고 그렇게 기다렸다가 강의를 하는 것과, 너무 시간이 촉박하게 도착해가지고 막 헉헉거리면서 강의하는 것과는 강의 자체도 수준의 어떤 질적 차이가 난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편이고요. 사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강의에 방해가 되는 상황들이 참 많이 벌어집니다. 뭐 제가 겪었다고 말씀드린 구안화사도 사실 그런 케이스였었고, 그건 더더군다나 도저히 제가 어떻게 할수 없는 신체적인 문제가 발생한 거였었고요. 뭐 이런 경우도 있죠. 교통사고 나가지고 강의 펑크 나야 되는 것도 생길 수 있고요. 나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 교육기관의 문제로다 강의가 폐강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강사라고 하는 직업, 물론 사실 이게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강사라고 하는 직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나만 바라보는 사람들을 앞에 놓고 나 혼자 원맨쇼를 해야 되는, 물론 수강생들하고 이제 교류가 되면서 강의가 이루어지는 거겠지만, 그런 교류가 되는 것조차도 사실은 내가 컨트롤하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영역에서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예측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는 최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게끔 스스로 제어가 좀 필요한 그런 직업 중에 하나가 강사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